마침 또 미 재무장 옐런이 지금 방문한 상황인데 지금 주요 의제들 좀 더 정리 간단하게 해볼까요? 네. 네, 뭐 지금 사실 뭐 대통령 만나고 그다음에 뭐 우리 한국은행 총재 그다음에 네. 추경호 부총리 만나고 LG를 가요. 맞아요. 근데 뭐 네. 배터리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가고 있는데 자 공식 방안 그런 목적이 뭐냐 이제 여러분 여러 사람들이 이제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? 그래서 네. 물가를 잡기 위한 공급망 확보다. 네. 근데 지금 방향이 굉장히 재미난 게 바이든은 한국 갔다가 일본 갔는데 그렇죠? 그럼 또 일본 갔다가 한국으로 가요. 네. 그러면 그 당시에 그럼 일본 가서 무슨 얘기 하고 왔냐? 네. 공급망, 역시, 테러 제재, 네. 그다음에 친환경 식량 보호, 환율 안정화 했는데 지금 이제 나오는 얘기는 뭐 우리나라와 얘기할 부분은 지금 반도체 4 이 부분이 가장 강한 흐름으로 가지 않겠느냐 보여지는데 지난달 말에 브라이언 넬슨이라고요. 네. 테러 금융 정보 담당 차관이 방문을 했어요. 그래서 네. 외교부를 했는데 여기에 관련된 의제도 분명히 올라갈 것 같고요. 우리가 바라는 통화 스와프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네. 안 그래도 네. 나온 지금 뉴스 보니까 뭐 대북 관련한 얘기라든지 통화 수업 얘기는 좀 일축했다는 느낌이 있더라고요. 네. 이거 통화 수업 결정권자가 아니고요. 그러니까요. 예, 네. 연준 의장이 그러고 맞아요. 그다음에 한 나라만을 위해서 통화 수업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. 그리고 지금 강달러가 바이든은 지금 이걸 놓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지금 뭐 조금이라도 곁을 주는 그런 모습들은 지금 안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. 네. 자, 끝으로 그러면 이 우리에게 이제 환율이 가장 좀 전에 이슈 나왔을 때도 매일 하루에 한 번씩 환율을 네. 체크하자 하셨는데 우리 외환시장 좀 안정책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신가요? 외환에 관해서는 걱정이 없다고 뭐 말씀을 드리는 것도 크게 틀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. 자,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 통화에 비해서 지금 달러 대비 약세가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닙니다. 그래서 만약에 환율 문제가 난다면 다른 나라부터 먼저 나오는 징조가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를 하면 되고요. 또 뭐 우리가 1997년도 외환위기와 비교해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외환 보유고를 지금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네. 외환에 관해서는 걱정하지 마시고요. 뭐 하루 뭐 한 번 우리가 겪었다고 이거를 뭐 대세로 얘기하진 뭐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환율이 오른 날도 외국인들은 들어왔어요. 그런 면들을 봤을 때 외환 문제가 지금은 큰 문제가를 일으킬 정도의 지금 심각성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. 네.